자, 오늘은 마태복음 6장과 7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다루고 싶은 주제가 무진장 많은데, 그거 다 했다가 몇 시간 걸리니까 그러지 못하겠고, 예, 제 마음대로 고르겠습니다. 혹시 불만 있으시면은, 예, 빨리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분 요청하시는 건또 다룰 테니까. 자, 마태복음 6장입니다. 좀 경전을 잠깐 볼까요?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아, 이게 요즘 와스날따라가 좀 할만해요. 일주일 동안 읽을 분량이 얼마 안 돼요. 우리 가족은 아침 6시에 이제 같이 읽는데, 그리고 출근하고 그러는데, 어제 오늘 읽으니까 다 끝났어. 하루에 10분도 안 걸렸는데. 자,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참, 아름다운 주제가 많은 부분입니다. 아직 산상수훈이 계속되고 있죠. 자, 마태복음 6장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이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 너희 의라는 얘기는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봉사하는, 뭐 그런 걸 의미한답니다. 자, 그럼 2절로 가면은 또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하듯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죠?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란 얘기죠. 3절 보면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죠? 이 교회는 안 다녀도 이 말은 다 알더라고. 오른손이 하는지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네. 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맞습니다. 너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기 외식한다 그러니까 밖에서 식사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도 가끔 계세요. 여기는 그러지 않으시겠죠? 여기 왜 식은 이제 장식할 때그 식자예요. 꾸민다. 먹을 식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겉을 꾸미는 자들, 위선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남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좋은 일 하면서. 남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남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고, 남에게 칭찬받으려고 막, 예, 봉사활동도 하지 말고, 그죠? 또 남에게 보이려고 이게 거창하게 기도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뭐좀 하면 어때? 아니, 남한테 좀 보여서 칭찬 좀 받으면 어떠냐고.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안 하는 것보다? 아니, 기도하라 해도 안 하는데, 우리 딸내미가 엄마 아빠 보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나 그것만큼 기쁠 게 없을 것 같은데. 왜? 문제가 뭘까요? 왜 남에게 보이려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자, 채팅창도 제가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글도 올려주시고, 할수 있으면 말로 해주시고요. 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어떤 마음이 중요할까요?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토론하다 보면은 밖에서 식사할 때 같이 기도하잖아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은 뭔가 다른 사람한테 좀 자랑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범을 보이려고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르나이서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너희 마음의 의도, 참된 의도로 행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좋습니다. 그래도 아까 질문은 차라리, 그러니까 남한테 보이려고만 하는 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 뭐 그렇잖아요. 뭐좀돈 많은 뭐 이게 부자들 언론에 가끔 드나드는 뭐 이런 분들 그좀 신문에 한줄더 실려고 이렇게 막 기부하고 뭐 이렇게 저기 어려운 지진 난 데에 이렇게 뭐 보내는 것도 신문에 이렇게 싣고 뭐 이러잖아요. 요즘 신문 안 보시나? TV에 예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그래서 도움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동의해버리시면 곤란하지. 내가 지금 한 말이.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이 하셨는데, 내가 말했다고 그렇게 동의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 자, 우리는 왜, 뭐가 문제인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자고요. 뭐가 문제이냐. 자, 여기 보시면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마라. 하면 뭐라 했어요? 요거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외식하는 자 같이, 이제 남에게 봉사활동하면서 나팔 불지 마라, 회당에서, 거리에서. 그죠? 또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기도도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러고서 또 이런, 뭔가 중복돼서 주님이 하신 표현이 있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는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남을 의식해서 하는 기도는 네. 거기에는 순수함도 또 간절함도 없을 것 같아요. 순수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것 자체로도 그것은 좋은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남에게 주목받으려고 또는 남들의 심판, 칭찬받으려고 만약 어떤 일을 한다면 이 사람의 마음의 소망은 뭔가요? 칭찬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누구한테 보상을 받겠습니까? 사람에게 그렇게 칭찬받은 것으로 보상받은 거죠. 왜냐면 그걸 원했으니까. 그렇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원칙이 또 하나 있어요. 원칙이. 본인이 원하는 걸 주세요. 안 원하는 걸안 주세요. 얘야, 내가 축복 줄게. 나에게 축복 많이 준비하고 있어. 제발 좀 받아. 본인이 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예, 그렇게, 예, 돼 있지 않습니다. 억지로 떠먹여주진 않으세요. 본인이 원해야 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원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보상받을 걸 기대하고서 행한다면 그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보상이 될 테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보상이 아니라면 누가 보상을 해줄까요? 자, 요 구분이 중요해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보상해 올까요? 사람들한테 됐죠. 자, 그 사람에게서는 보상. 자, 이걸, 그건 네. 보상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보상을 바라지 않고 사람에게서 보상을 받기 원한다. 사실은 이걸 책동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사람에게서 오지 않은 것은 사탄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건 너무 이분법적 아니냐? 왜 이렇게 흑백논리로만 얘기하냐?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복음, 최소한 이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중간은 없어요. 검든지 희든지 미지근한 거 없습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요. 둘 중에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자는 하나님에게 받을 테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 다른 걸 바란다면 사탄이 그 보상을 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나서 시험 받을 때, 그렇죠? 루시퍼가 주님을 시험했을 때 제시한 것들이 뭐였는지 한번 자세하게 보세요. 다 여기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탄이 줄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 언급한. 그래서 보상을 받고 나면은 본인이 만족했잖아요. 상 받았는데 뭐또 포상을 하나요? 아버지께서는 포상을 하지 않으시죠. 다른 말로 지금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보상을 받아버리면은 다음 세상에서 보상을 받을 게안 남아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저, 아이고. 여기. 델리네이츠 옥수장은, 아까 보이려고 일을 행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의이라는 것은 의로운 행동 또는 종교적인 헌신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봉사활동, 자선활동 이런 게 포함되는데 우리 델리네이 족사원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분이 좀 읽어봐 주셨습니까? 야구 좀 긴데 예, 여기 노란색 표시된 거좀 읽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보상을 바라기 때문에 봉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수입을 누리거나 부를 얻을 목적으로 더 높은 지위를 얻거나 인간관계를 넓히기 위해 교회 지체 개선이나 개인적으로 남을 돕는 일에서 열심히 봉사할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나 명성이나 권력을 얻기 위해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은밀하게 조용히 봉사하는 자에게는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드러내어 내게 갚으시리라 라고 구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입니다. 월몽경은 이 덕성이 모든 것 중에 으뜸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가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정화하여 가장 높고 가장 훌륭한 이유인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기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옥상누님도 같은 말씀 하시네요. 세상적인 봉사를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네,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상에게서 상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이, 뭐 그렇지. 나는 하나님에게서 봉사를 받길 바래. 그러니까 절대 세상 보상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예, 세상적인 봉사 바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한번 잘 한번 돌이켜보세요. 자신이 어느 경우에 이랬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 세상적인 봉사를 바란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어떤 성취지향적인 봉사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 표현이 그 적절한 표현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성과가 나지 않으면은 굉장히 실망하고 심지어 화를 내는 분도 계세요. 다음에 안 해. 뭐 이런 태도를 갖는 분도 계십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저한테 접견을 요청해 갖고 한번 상담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그 불을 받아서 봉사하려고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반원들이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막 딴짓하고. 이거 화가 난 거야. 아니, 최소한 성인이 됐으면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뭐 한마디 했나 봐. 분위기 어색해졌어요. 그러고 나서는 내가 이제 저 반에 못 들어가겠다. 이 교사가 교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뭐가 문제인지? 아니, 이 자매가 뭔 칭찬을 구하려고 했냐. 그 반원들이 태도가 잘못됐으니까 저 한마디 한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반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거든요. 저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엄격하겠지만 남에게까지 그걸 요구하는 경우예요. 근데 생각을 좀 바꿔보면은 아니 그 반원들 다가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일부가 좀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을 테고 상당수는 교사에게 집중하면서 교사를 도우려고 하고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말안 듣는 반원들에 대한 미움이 더 컸던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적인 보상을 바라는 봉사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여러분 더 좋은 예가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우리가 봉사를 할때 네. 이렇게 이제 보상을 바라는 것처럼 아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면 아 주님께서 내가 뭐 어떤 걸 얻을 거라는 생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는 반대로 내가 주님께 받은 게 많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봉사한다라고 생각하고 봉사하는 그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저는 이거 읽으면서 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게 많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봉사한다면 이런 문제에서는 저희가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서 교회 생활하고 계속 봉사하고 한다면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꾸 다른 걸 요구하고 불평하고 하늘게 되는 이유가 예, 그런 겁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맥락 그, 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반복하신 말씀이 아버지께 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고 계시죠? 아버지께. 그죠? 아버지께 상을. 그죠? 자기 상 이미 받았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거요.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보상만을 바라고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개의치 않고 봉사하는 그 과정 자체가 행복할 거예요. 그게 기쁨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선교사들이 봉사할 때 만약 하나님의 눈에 들기만을 바라면서 봉사한다면은 사실 그 구도자가 침례 안 받겠다고 했든지 약속을 어겼든지 뭐 1년 내내 구도자 한 명 없었든지 예, 개의치 않을 겁니다. 개의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요. 주님을 기쁘게 했으니까 그걸로 만족할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은 굉장히 드물 겁니다. 저도 잘 안 돼요. 이러다 보면. 그래도 그게 올바른 성도들의 마음가짐이다 라는 거는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이 주제에 대해서? 네, 저기 네. 그 교회에서는요. 전 뭐 장로정원에 잘 모르겠고 상업자의 우리 자매님들하고 이제 네. 뭐 공과를 하거나 무슨 얘기를 할 때 네. 부정적인 말은 하나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럼요. 왜냐하면, 네. 네, 어떤 상황에서도 몇 마디 안 되는 그 부정적인 말이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 조금 이렇게 세상 말로 뭐라 그러나 아무튼 좋지 않아요. 아무튼 네, 네. 그게 아직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차라리 맞습니다.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게 낫든가. 에 네, 그럼요. 저기 네. 뭐 지금도 가끔 보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 지도력을 행사하시면서 지도자들이 가끔 회원들에게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뭔가를 통제하려고 하시는 네. 경우가 가끔 있어요. 뭐 전에는 아 이젠 교회 모여야 되는데 다들 집에서 줌으로 예배 참석하는 게 너무 익숙해졌다. 아무리 다 교회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줌 주소를 주고 딴 사람들한테는 일체 말도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속으로 아 왜 그러냐. 회원들 믿어야지. 왜 안 믿고 이렇게 예, 그러시냐. 또 혹시 이제 이번 연차대회 볼 때도 또 그런 말씀하시는 감독님들 안 계세요? 회원들 반도 안 볼 거다. 그러니까 다들 그냥 모여서 보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 끌어모아야 된다고. 예, 그러지 필요 없으세요. 그냥 맡겨두면 됩니다. 그렇게 억지로 모아봐야 회원들 영적인 발전이 도움 안 됩니다. 예, 스스로 선택을 해야 돼요. 자, 다음 주제로 갈까요? 이제 아까 기도, 예, 남들한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했죠. 자, 6절부터 보시면은, 아이고, 예. 내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이 어디 있어? 저는 청소년 때, 너 혼자 교회 다녔을 때, 골방이 없잖아요? 화장실에서 혼자 기도, 예, 종종 했었습니다. 화장실에 앉아갖고. 단데 없어, 혼자 있을 장소가. 자, 하여튼 골방에 들어서,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은 예,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게 중언부언이죠. 예, 맞습니다. 기도할 때 매번 우리 딸내미들 기도할 때 그 식사 기도 하는데 하느냐 아버지 오늘도 즐거운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웬 식사 기도 하는데 그때 애가 예, 그냥 생각 없이 평소 하던 말 그냥 읊은 거예요. 아이고. 할 수 없어. 애들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중언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도하실 때 매일 똑같은 문구 반복하는 걸로 기도를 하진 않으시나요? 저도 그럽니다. 저도. 네. 완벽할 수는 없죠. 자, 근데 아무튼 이런 것은 그렇죠?
겉으로만 하는 기도고 진심이 안 담겨 있잖아요. 진심이 담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내 사정을 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뭘 바라는지 가급적이면은, 그리고 뭐 주님은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지 뭐 이런 거 들으려고도 하고 하는 게 참된 기도겠죠. 근데 8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아신다고요.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되죠? 이미 다 아시는데.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아니, 구하라 그러니까 왜 구하라고 하냐고.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시면서. 심보가 좀안 좋으신가? 달라고 안 하면 안 주세요. 아버지가 있는데 뒤에 맛있는 거 숨겨놓고서 애가 달라고 할 때까지 안 주는 거야. 나 같으면 그냥 주겠는데. 뭐 그런 거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다 아시면서.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도 기도할 사람이 없겠네요. 그죠? 다 아시니까. 그렇게. 기도 안할 명분이 생겼네요, 그죠? 네네. 그러면 왜 애당초 그렇지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감사한 가운데 기도를 하라고. 네, 감사한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진짜 목적, 기도하라고 하신 진짜 목적. 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살 때는 하나님과 같이 거닐면서 대화했었잖아요. 근데 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는 하나님을 직접 뵙고 대화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기도라는 형태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 들으시고, 기도의 응답은 성신을 통해서 주어지고, 뭐 이런 형태로 바뀌었어요. 자,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이해하신다면은, 자, 우리가 이 지상생활의 진짜 목적도 좀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어디 갔냐? 여기 있네요. 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했는데, 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신다면 축복을 간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이 내 사정 모르시니까 설명드려야만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란 건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진짜 목적이 뭐냐는 거죠. 자, 데이비드 이 소렌슨 장로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자, 어느 분이 좀 읽어봐 주실래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이유는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향상시키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분은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기쁨과 고난을 우리가 그분께 알려드리지 않아도 이미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이 이미 아시지 않는 뭔가를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기도하려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기를 배우는 과정이 우리의 생활을 형성하고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이, 감사합니다. 자, 밑에 좀더 있는데, 요건 또 다른 분이 좀 읽어봐 주실래요? 아버지의 뜻과 자녀의 뜻이 하나로 모아져 일치하게 하는 행위이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및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이미 기꺼이 허락하고자 하지만 우리가 구해야만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이다. 축복은 그것을 얻기에 앞서 우리가 해야 할일 또는 노력을 요한다. 기도는 일의 한 형태이며 모든 축복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을 얻기 위해 무한된 수단이다. 감사합니다. 자, 전체 문맥을 따지면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명하셨을 때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게 뭐라고 하셨나요? 여기에 소렌스 장로님은 변화라고 했어요.
효나. 자, 방금 읽으신 것을 떠올려 보세요. 기도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죠?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이 그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고. 사람이 바뀌길 기대하면 안 된다고. 근데 이 복음은 사람을 바꾼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우리가 변해가는 거죠? 여기 몇 가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소통. 얘기했죠? 네. 또. 그런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너무도 훌륭한 일이고 그런 것을 깨닫는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는 문구나 그 내용 자체보다는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렇죠? 물론 그렇죠. 기도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나? 어쨌든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잖아요. 네. 하나님께로 향한 상태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죠? 기도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의 소통. 그냥 소통 자체만으로가 아니고, 이건 결국은 영이죠. 영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즉 성신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럼 우리 지상생활의 목적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역시 변화입니다. 변화. 지상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그게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변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루 막 엉망인 하루를 지고 나면 저녁에 이제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싶지 않죠. 기도하고 싶지 않고 그냥 쓰러져 자고 싶습니다. 에이, 만사 귀찮아.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기 떠나 있으니까 내 마음이 떠나 있으니까 그죠? 영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자태도 기억이 안 납니다. 뭐라고 하시나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는. 기도하고 싶어지도록. 기도를 하고 싶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싶어지도록 기도해라고 하시잖아요?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로. 무릎 꿇고, 아무 생각 안 들어도, 일단 무릎 꿇고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예,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금방 느끼실 거예요. 예,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큰 효과예요. 그날 하루 있었던 그 갈등,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서서히 그 괴로움들이 사라지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만약 기도를 계속 하신다면은, 예, 주님이 점점 신뢰할 만한 존재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죠? 기도에 진심성이 생길 거예요. 이런 기도를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을 때 항상 문제가 생겨요. 제가 감독일 때, 예,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들, 접견할 때 항상 공통적으로 저도 이제 우리 선지자께 배운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부부가 같이 기도하느냐? 무릎 꿇고. 언제가 함께 기도했던 마지막이었냐? 어떤 신혼부부는 신혼여행 갔을 때 하고 예, 한 적이 없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예, 초반에만 그다음에 뭐 사는 게 바빴겠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상당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기도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가 예, 우리 하나님 바라시는 그런 부부 사이가 될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예. 자, 우리 사람을 단합시키는 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자, 다시요. 왜 기도를 명하셨다고요?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변화, 우리가 변화된다. 발전. 우리를 위해서인 겁니다, 이 계명. 감사합니다.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간증을 나누고 싶으시나? 나 진짜 기도했더니 나 변했어. 뭐, 이런 얘기 없으세요? 잘 나갑니까? 안 예, 되죠? 들립니다. 잘 나가요? 말씀하세요.
예. 아, 예. 우리는 그 일부분은 항상 식사할 때 교대로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거의 합니다. 마이크 가까이 좀 이렇게 하고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아, 가까이 가까이 올려서. 해야 되는 그러네요. 그래서 잘안 들려요. 그 좋은 마이크 쓰시더구만. 아, 말씀하세요. 안 들려요? 아니요, 들립니다.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예. 아, 예, 죄송합니다. 나는 기술이 좀 없어서 그런가 하네. 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항상 그 함으로 인해가지고 기도가 자기 자신을 다시 깨우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네. 생각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함으로써 나 자신을 다시 깨우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생각으로 해도 다 기도가 아니라 생각하지만 그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거기로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기도할 때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만큼 또 성장이 가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현덕자매님 가르치고 배우는 교사가 되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무슨 의미로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네, 답변이 없으십니다. 자, 좋습니다. 예. 오늘 다룰 게 많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지 않아도 아신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자, 실제로 아버지께 기도하듯이. 우리 6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우리는 흔히 주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기도, 어떤 주 기도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셨어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 주님의 기도문을 읽는 동안에 여러분,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뭘 배울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네. 자, 다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혹시 이 기도문에서 우리 기도에 대해 뭔가 발견하신 원리들이 있나요? 자, 마이크 열고 말씀하기 쑥스러우신 분들은 채팅창 열심히 좀 활용해 주세요. 채팅창이 놀고 있어.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부릅니다. 아,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거 넘어갈 줄 알았는데, 아이, 참, 제대로 발견하셨네.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죠? 또. 회개를 합니다. 회개. 회개, 그렇죠.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회개는 우리 기도의 중요한 주제가 되지요. 네, 좋습니다. 또 발견하신 거 있나요? 나라를 위해서 용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를 위해서요. 것 같습니다. 예, 나라인데 그 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예, 용서요. 용서, 그렇죠. 우리 사해준다. 용서라는 걸 의미하죠. 자, 또 이거 발견할 게 많아요. 예. 우리 자, 그럼 생활에 필요한 양식. 그렇죠. 우리 일상 하루하루 일상 생활에 대해서도 간구를 할수 있어요. 그렇죠? 거룩한 것만 간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일에 대해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 시험에 들지 않게. 감사합니다. 요건 좀 설명이 필요해요. 저 여기 빨간색으로 쫙 어디 연결해 놨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자, 요거는 조세 스미스의 영감역이에요. 좀 달라요. 자, 아까 여기 말이 이게 뭐가 다르냐? 아이고, 왜 이래? 버려두지 않. 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시험하는 주체가 누군가요? 그러면, 예. 근데 요 문 그대로면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처럼 들려요. 시험에 들게 사탄. 하지 마시옵고. 예. 근데 시험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버려두지 마시옵고. 예. 그러니까 다만 악에 수고하시옵소서. 자.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여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 시편 23편에 보면요. 네. 자기,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 자기 이름을 위하여가 저 잘 깨닫지 못했거든요. 좀 그래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원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예, 물론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냥 생각해보시죠. 질문 던진 거지. 아, 우리 최영재 저거 안 되겠어. 저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자,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 그렇죠. 11절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 11절인다. 십계명에. 네. 네, 잘 떠올리셨네. 맞아요. 자, 델리네이 족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말씀드릴 땐 특별한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또는 하나님을 언급할 때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영어에는 영화 같은 데 보면 무진장 욕을 그 성스러운 분을 들여서 예, 들먹이면서 욕을 하더라고. 아, 참. 예. 아마 그런 것들 안 좋겠죠. 자, 우리 여기 제가 간단히 읽겠습니다. 성전이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평상복을 벗고 좋은 옷을 입고 단장합니다. 그죠? 네. 옷을 갈아입는 것도 존경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 드릴 때 일상적인 언어를 피하고 공손함과 존경이 담긴 특별한 언어로 말씀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영어에는 존댓말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지칭하시면서 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영어 좀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뭐라고 하나요? 나우라고 합니다. 네, 요거는 그냥 옛말로, 영어 옛날말로 유랑 같은 의미인데, 당시. 근데 옛날말을 쓸 때는 이건 존경, 그러니까 존칭으로 써요, 지금은. 그래서, 가오칭이면 당신, 나우 또는 thee라고 하는, 이거 목적격이고, 주격이고, 목적격이고, 소유격은 다인, 스펠 생각 안 난다. 다인 맞죠? 다인. 예. 하여튼, 요런, 오늘 씁니다. 자, 뭐, 그런 거. 그래서, 기도에서는 특별한 언어를 사용한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근데, 기도에서 뿐만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는 말에서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언어는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나라가 임한다라는 얘기는, 여기 나라는 뭐라고요? 아까 대한민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대보 사업할 때? 아, 물론, 예. 물론. 할 때? 예. 맞습니다. 근데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땅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시온이 됐을 때? 재림 됐을 때? 해왕국이 됐을 때, 지구가 해왕국이 되면 땅이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같은 곳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해왕국이 되는 걸 의미하는데, 이것도 너무 멀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는 거지, 그 미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거든요. 아, 미래도 준비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지금 현재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없느냐? 있죠. 우리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즉, 교회. 그죠? 또, 성전. 또, 여러분, 가정. 가정은 지상의 천국, 뭐, 한두 번 들어본 말 아니죠?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죠. 네. 자, 이렇게 뭘 노력해야 될지 막 떠오르네요. 이제 요 문제 하나 보니까. 아이, 자, 일용할 양치 주시고, 아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 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용서에 대한 거죠. 반대로 말하면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죄사함을 청하기가 좀 어렵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교수님. 근데, 예, 말씀하세요. 질문 있는데요. 네. 여기에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이 제산니파이 13장 10에도 있거든요. 근데 13장 10에는 제산니파이 13장 10절 빠졌어요. 네, 거기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이 빠졌거든요. 이 차이가 뭔지 궁금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재 다른 자료도 찾아봤는데 왜 빠졌는가. 아니 그 눈썰미도 좋으셔. 그걸 어떻게 찾으셨어 그래. 그럼 이거는 그럼 공식적으로 이제 그냥 모르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근데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제가 전에 읽었던 어떤 말씀에 따르면은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즉 지상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아직 주님이 이 산상 설교를 하실 때에는 아직 교회가 조직되기 전이에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지상에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교회를 조직하셨고, 그렇죠?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 제자들이 계속 교회를 이제 세상에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나라가 지상에 임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되죠. 즉, 이제 지상이 해왕국이 되면 됩니다. 이제 교회는,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습니다만, 교회는 해왕국의 율법을 따라요. 달의 왕국이나 별의 왕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왕국의 율법에 따라 충실히 생활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다면은 이미 해왕국인 겁니다. 그리고 해왕국의 범위를 점점 넓혀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해왕국으로 바꾸게 되면은 그때가 지구가 완전히 진짜로 해왕국이 되는 때겠죠. 야, 그렇게 이해하신다면은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지상에 세우셨을 때 그분의 나라, 즉 교회가 이미 지상에 임한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말이 되는 얘기를 한 건가요? 아니요. 완전히 말이 아니, 안 돼요? 아니요. 완전히 이해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말 안 되는 소리 했다고. 자, 예, 지금 여기 지금 보고 계신 건 제3니파인데요. 제3니파의 13장에 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르게 인용한 것도 있어서 좀 이따가 또 인용하겠습니다. 자, 기도. 이걸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으세요. 외우실 필요는 없고, 주님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무엇을 기도하라고요?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발전하도록, 그리고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해왕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렇죠? 나의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교회에 대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그렇죠? 나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기꺼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회개죠. 회개 기도도 해야 된다. 아주 짧은 문장에 다 집어넣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자, 그리고 사탄의 유혹,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드립니다가 안 들어갔네. 뭐 당신이 자신이 기도하는데 자신 이름으로 기도할 일은 없겠죠. 아무튼 자, 좋습니다. 자, 혹시 기도에 대해서 또 뭐 간증하실 분 계세요? 간증이 아니라 거기 우리가 보통 유나 나오가 이렇게 있을 때 네. 우리 말로는 없잖아요, 잘. 맞아요. 당신이란 말을 너무 자주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배우기를. 그거보다는 주께서라든가 뭐 그렇게 당신 이런 말을. 원래 당신이 아버지로 호칭할 때, 그래서 어른 호칭할 때 당신이란 표현을 쓰는데 요즘에 당신 하니까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좀 욕이 돼 갖고 당신이란 말 안 쓰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언어는 변하는 거니까. 예. 예, 딴 사람들이 질문 있어요. 예, 일단 마무리 짓고 일단 기도할 때 네. 당신이란 말 자주 쓰면 안 된다. 뭐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원래 존칭이니까. 예, 일단 예, 말씀하세요. 질문하세요. 기도하는 거를요. 네. 우리가 이제 선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도는 집에서나 밖에서나 어디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을 보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착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본다. 글쎄요, 저도 식당에, 대중식당에 간다든가 하면은, 예, 그 남이 보이는 형태로 기도하지는 않아요. 예. 특히나 이제 같이, 교회 사람들끼리 식사할 때는 그래도 눈을 감고 기도하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할 때는 그냥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식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연이 이제 기도하는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른 사람이 관심 갖지 말 잘못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좀 경건. 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돼지목에 진주목걸이라는 말도 있듯이 그 굳이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답이 됐나요? 그렇기도 하지만 네. 어떨 때는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요. 혼자 하세요. 혼자 있을 때. 또는. 혼자 예, 있을 때. 예, 혼자 있을 때는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러다가, 있을 때는, 교회에서는 소리내 기도하시는데, 혼자 기도할 때는 소리 안 내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해보시면은, 골방에서, 화장실에서 아무도 안 듣는데, 중얼중얼 기도. 가끔 이상한 사람인 걸로 생각되기도 합니다만 제가 왜 저러나 근데 소리내서 기도하시면 확실히 기도에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는 중얼중얼 막 생각이 딴 데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소리내서 기도할 때는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내 기도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왜요? 그런 보는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할 때 네. 주님은 우리를 보고 있지만 또 우리가 주님께서 보고 있는 것 외에도 우리의 그런 영의 느낌으로 우리가 다른 것들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그 느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영이 그렇죠. 영이 중요하죠. 기도할 때 영을 느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질문을 그런 아까 그 처음에 질문했던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좀 어려워요. 아니 누가 보고 있나요? 기도하는데? 아 그냥 그런 마음에 그런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
우리가 어떠한 그 마음가짐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기도가 좀 더 상달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매님께서는 자매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면서 마치 외식하는 자들이 하는 것 같은 굉장히 뭐 의식적 자기들을 의식하고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혹시나 되지 않을까는 그런 우려 때문이신 것 같기도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건 아니에요. 다행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옳은가, 혹시 의심이 들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건 필요한 건가, 불필요한 건가.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다른 그래서 이제 사람은 또 한게 질문 없어요. 하나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네. 그 기도에 할때 자세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조용히 혼자서 기도할 땐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무릎이 좀 아파가지고 아. 오랫동안 기도를 하다 보면 예. 자세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무릎 꿇고 있어. 아파서 기도를 못 하겠는데,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무릎 꿇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할수 그래서 있는 한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게 중요하죠. 예. 네, 알겠습니다. 됐나요? 네. 아, 나 무릎 못 꿇는데 어떡하지? 그건 걱정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어디선지, 예. 버스 안에서 마음속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예,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자주 예, 하나님을 떠올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살피는 게 사실 더 중요하겠죠. 감사합니다. 자, 좀 건너뛸까요? 자, 요건 빨리 설명 넘어갈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이걸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자, 일단 몰몬경의 제산리파이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 볼까요? 자, 같은 말씀 하셨는데, 제삼리파에는 이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 택하신 열두를 보시며, 이 택하신 열두이 누구겠습니까? 사도들이죠? 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한 말을 기억하라. 보라, 너희는 이 백성에게 성령을 베풀게 하려고 내가 택한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말딱 들어보면은, 아, 이거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사도쯤이나 되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아마 유대 땅에 설교를 하실 때도 아마, 예, 이 기록엔 빠졌지만 그 열두 제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학생 교재에 이건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이 문구가 그리스어 원어를 이렇게 보면은 과도하게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말란 뜻이다.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전혀 신경 쓰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걸 걱정해요. 예?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도 제대로 말못쓸 정도로 그렇게 과도하게 예, 염려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나 굶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조셉 스미스 역이나 제삼리파에 보면은 이 가르침이 사도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인 건알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예. 소음이 좀 들어가세요. 음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세상적인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잃거나, 하나님 왕국을 구하는 일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세상적 염려가 너무 많으면 신앙을 잃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신앙을 행사할 순간일 겁니다. 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감독님과도 상의하시고,
이제 걱정되는 일이 많으시면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 나를 도우시는지를 한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반드시 보상을 받으실 겁니다. 여기 넘어갈게요. 자, 아까 저 여기 했습니다. 34절에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죠? 자, 이 얘기는 오늘 할 일 열심히 했으면은 되지. 내일 일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진짜로 실천하려면요. 내일 일 걱정, 오늘 열심히 살고 내일 일 걱정 안 하려면 하루 생활하실 때 우선순위를 매기셔야 돼. 1순위부터 2순위는 이거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루를 살지 않으시면 내일 일이 걱정이 돼요. 이게 우선순위가 있는데 중요한 순서는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딱 하고 나면은 이거 안 했잖아요. 그럼 내일이 심히 걱정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순서대로 그날 하루에 할 일을 접고 우선순위대로 하나씩 실천하면은 후회해야 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이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게 비판이 여기 영어로 보이시나요? 비판이 여기 영어는 judge not이에요. judge가 뭔가요? 심판하지 말란 뜻이에요. 심판하지 마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우리 사람, 이 세상 살아가려면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도 맺고 저 사람이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그죠? 평가해야 되잖아요. 거기 걸맞게 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에 대한 그게 비판 정신을 가져야죠. 비판 정신 없으면 안 되죠. 지금. 예, 그럼 정치가 엉망이 돼요. 비판 정신 가져야 됩니다. 근데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아무것도 안 하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심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요건 또 읽어볼게요. 자, 이거 좀 길다. 델린 H. 옥상 누님께서 가르치신 게 여기 있는데요. 조셉 스미스 여기에는 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불의하게 비판하지 말고 의로운 비판을 하라. 그냥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안 와닿는데 이건 와닿지 않으세요? 네가 비판받지 않으려면은 의로운 비판을 하지 불의한 비판을 하지 마라. 아니 의로운 비판은 뭐고 불의한 비판은 뭘까요? 어떤 경우가 불의한 비판에 속할까요? 남을 험담하는 거. 험담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죠? 험담하는 시기나 질투에 의해서 하는. 그렇죠. 그런 동기로 그렇죠? 다른 네.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의로울 수가 없겠죠. 네. 그러면은 어떤 경우는 의로운 비판이 될까요? 칭찬. 좋습니다. 전재분이. 네, 일단 인정하고. 이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 네. 좋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하는 게 정말 제대로 된 비판이라고 하면 너무 다른 말일까요, 교수님? 아니,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 네. 대해서 내가 평가할 때 네. 결점보다는 장점들. 좋은 점들 네. 위주로.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잘못한 건 분명히 잘못했다고 하고 잘한 그렇죠. 거는 분명하게 잘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렇다고 하는 그런 정확한 그 정확하게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게 옳은 비판 아닐까요? 좋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들 양육하실 때 칭찬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 뭐 네, 어떻게 분별력이 없는 예, 분별력이 없는 칭찬이 오히려 많지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네가 무엇을 어떻게 잘했는지에 대한 거를 해야 되는 게 더 그 그렇죠. 네. 사람의
판단력과 자기가 정말 무엇을 해서 칭찬을 받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네. 어른에 대해서도 그러더라고요. 어른에 대해서도 무조건 이쁘다 이쁘다 하는데 그게 어른에 대해서도 좋은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칭찬이나 비판을 하는데 우리 사람의 행동을 칭찬하거나 비판할 거냐 아니면 사람 자체를 칭찬하거나 비판할 거냐 어느 걸 해야 된다고요? 행동. 특히 자녀, 네. 어린 자녀 양육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칭찬하는데 무조건 칭찬이 좋다 했고 우리 예쁜 딸, 역시 내 딸, 너니까 네. 하는 거지.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아이가 버릇없게 자라게 돼요. 아이가 좋은 일 했을 때, 훈련을 했을 때 그 행위 자체를 칭찬하라고 얘기하세요. 무조건적인 칭찬을 받은 사람은 성인이 돼서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맞아요. 위험한 거더라고요. 맞아요. 네, 굉장히 맞습니다. 위험해요, 정말. 근데 그거를 몰라요. 그냥 자기가 잘못해도 나는 그저 이쁜 사람이고 네, 칭찬받은 사람이고 나는 괜찮은 맞습니다.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반성이 없고 자기를 바라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성장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만약에 꾸짖을 때도 뭘 꾸짖어야 되나요? 네. 사람을 꾸짖어야 되나요? 행동을 꾸짖어야 되나요? 행동. 행동을 꾸짖어야죠. 근데 사람을 칭찬하거나 비판하게 되면은 이것은 곧 심판이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이 내가 그런 사람이다. 네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해버렸잖아요. 사람을 심판하게 됩니다. 근데 심판은 누가 해야 되나요? 그것은 주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그건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셔야죠. 그러니까 지상에 계시는 동안 주님은 사람을 심판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죠? 보시면 그 끌려온 가늠한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지만은 내 잘못된 행동을 고쳐라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왜냐면 아직 주님은 심판할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심판은 나중에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옥상 누님의 말씀이 좀 긴데 그래도 하나하나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자, 여기 분명 원리가 있답니다. 비판 또는 판단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에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야 할 건 중간평가예요. 의론 원리에 입각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조선 자매님? 얼굴만 보이고 계시니까 좀 긴 거 좀 읽어봐 주세요. 여기 첫째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첫째, 의로운 판단은 그 정의상 중간 평가여야 합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 승형을 보장받았거나 지옥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금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승형을 위한 모든 기회를 상실했다거나 심지어 주님의 사업에서 유용한 역할을 할 모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선언하는 것을 금합니다. 복음은 희망의 복음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적절한 조건에 따라 개인의 죄를 씻어주고 용서를 가져오며 삶을 개선시키는 속죄의 권능을 부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둘째도 읽어봐 주세요. 네. 의로운 판단은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며 분노, 복수, 질투 또는 자기 이익을 따르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최종 판단을 항상 주님께 맡겨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주님은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주님의 신뢰한 판단이어야 된다. 자, 셋째. 셋째, 네, 중간 평가가 의로운 비판이 되려면 자신이 맡은 직분의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책임 범위 밖의 일에 대해 비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 책임의 범위 밖의 일에 대해서 비판하는 대표적인 예가 뭔가요? 여러분? 여러분, 감리 지도자 비판하는 거요? 네. 감독님, 스태프장님. 네. 지도자를 비판하는 거. 지도자 비판하는 거. 그렇죠? 그게 자신의 범위 밖의 일이에요. 자, 네 번째. 가능하다면
우리는 사실을 충분히 알 때까지 판단을 유보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재판이 오래 걸리는 이유예요. 다섯 번째. 여기 다섯 번째도 읽어봐주세요. 네. 다섯 번째 원리는 가능한 모든 경우에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피하고 오직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과 가정을 위해 높은 표준을 세우고 실천하되 그렇지 않는 다른 이들을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좀 이따 좀 얘기할게요. 여섯째도 있네. 아, 일곱 개짜리까지 있네. 그냥 다 읽어주세요. 네, 용서는 이 계명의 짝이 되는 원리입니다. 현대의 계시에서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려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이 요구되느니라. 일곱째, 의로운 판단의 마지막 요소 또는 원리는 의로운 표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원문 찾아서 좀 읽어보고 싶네요. 요약된 것만 읽으니까 그 옥사님의 의중을 충분하게 이해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요건 잠깐 볼게요. 다섯 번째 원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경우에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피해야 돼요. 그죠? 오직 상황을 판단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자신과 가정을 위해 높은 표준을 세워야 돼요. 이거 중요하니까 색깔 좀 바꾸자. 높은 표준. 자, 어디 갔어? 높은 표준을 세워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거를 이런 도표를 그리신 적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토퍼 선장님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쪽을 사랑, 이쪽을 기대라고 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행동, 상황은 평가하되 사람은 평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게 엄격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미나리 교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세미나리 관리자니까 생각나는 얘가 이거밖에 없네. 그 어느 한 학생이 있는데 학생이 부모나 아이나 똑같아 보여. 그러니까 아이도 좀 산만하고 경전도 안 읽고 오고 막 그런데 부모도 똑같아. 부모가 협조를 안 해. 자, 이런 경우에 사람은 꾸짖지 않고 행동만 꾸짖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 제가 아는 대부분의 세미나리 교사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해요. 말을 안 들어. 어떻게 해요? 근데 말을 꺼내면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뭐라고 하고 다투게 된대요. 그럼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할까요? 그냥 포기할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원리가 필요해요. 사랑과 기대.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랑도 없고 기대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버리는 거죠. 여기 버리는 거예요. 포기. 자, 근데 사랑으로는 대하는데 기대치는 없어. 그럼 어떻게 되나요? 발전이 없겠죠? 그렇죠. 발전이 없습니다. 방종해져요. 교회에서는 이래야 된다라면서 마냥 친절하게만 하고 싫은 소리를 못해. 네, 그러면 교회의 질서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 물론 싫은 소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싫은 소리 한다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방종해집니다. 그리고 교회 모임이 그냥 사교 모임이 될 뿐이에요. 여긴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방전이 아니고 발전이 없습니다. 근데 기대치는 높아요. 근데 사랑이 없이 돼요. 뭔가 요구는 많이 해.
이제 사랑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예, 다툼이 벌어집니다. 또는 그냥 형식적인, 행정적인 처리에 그치게 돼요. 행정적, 형식적인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근데 사랑으로 대하면서 기대치를 높이 갖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결코 해야 될 것을 양보하진 않아요. 그러면서도 사랑으로 대한다. 사랑이 가득하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을 돕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하셔야 돼. 사랑이 맞는 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기대감도 있어야 돼요.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돼야 돼요. 아, 그럼 전에 그 이게 코로나 처음 시작됐을 때 갑자기 만나지 못하고 줌으로 만나기 시작했잖아요. 처음에는 세미나리를 하는데 학생들이 카메라도 켜고 잘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하나씩 하나씩 카메라를 끄기 시작하는 거야. 얼굴 안 보여줘. 저 화면 건너편에서 뭘 하고 있는지, 진짜 듣고 있는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대부분 카메라 안 키면 출석을 인정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두 달 후에 우리 교회 본부에서 가르침이 왔습니다. 그러지 마라. 카메라 안 킨다고 출석을 인정 안 한다든지 그런 거 하지 마라. 라고 그냥 스스로에게 맡겨라. 그렇게 왔어요. 그러면은 자, 사랑과 기대. 기대는 아이들이 카메라를 켜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미나리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을 갖고 대해야 돼. 아까 그처럼 징벌적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믿지 않는 거잖아요, 학생을. 여러분, 가능할까요? 저 같아도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벌을 준다면 잘 알아보지도 않고 내가 뭐 때문에 카메라를 껐는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의외로 우리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의외로 자주 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숨어 있는 건 나는 너를 믿을 수 없으니 어느 정도 제약을 가하겠다. 이제 그런 의도잖아요. 거기는 나는 너를 믿을 수 없다라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이런 속마음은 들키기 마련이에요. 절대로 상대방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불편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그러니까 진짜로 사랑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아이가 1년 내내 한 번도 안 켰어. 저 세미나리 안 했을까? 듣지도 않고 딴짓 했을까? 라고 지극히 의심이 되더라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시지 않아도 우리는 그 주님께서 바라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방송을 이제 그 안식일 모임이나 그 교회에서 종교교육 모임을 할 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맙습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그게 사랑이죠. 믿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응? 믿지도 않으면서 나서는 사랑이 어불성설이죠. 감사합니다. 믿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자, 비판하지 말라. 혹시 좀 하고 싶은 얘기, 나 오늘 이거 꼭 이야기 나누고 싶다. 잠이 안 올 것 같다. 혹시 없으세요? 제가 간증해도 될까요? 예, 고맙습니다. 해주세요. 네. 네, 저가 초등회 회장할 때, 회장하기 전에 그 ADHD 초등의 아이가 있었는데, 남자 아이였고, 초등의 그 송환 시한때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소리를 크게 지르고 해서, 그 아이 부모님, 엄마가 해주기를 바랬지만, 잘 못하셔서, 초등회장님께서 제가 그때 아이 하나였고 하기 때문에,
저한테 부탁했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강하게 했고 강하게 하다 하면서 그 아이의 마음을 보게 됐고 계속해서 설명해 주게 됐고 설명하다 보니까 알아듣게 되었고 알아들으면서 제가 그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하면서 한 6년 동안 선언시간대 계속해서 제가 그 아이를 돌보고 됐고 어느 순간부터 그 아이가 그 ADHD의 그런 그 증상들이 완화되었고 1년 안 되었을 때 학교 선생님께서 저한테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다고 그래서 지금은 일반 학교 갔고 그 아이가 그 느끼는 그런 나를 믿고 있다 선생님이 초등의 선생님이 나를 믿고 있다는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 훌륭하시네.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는 우리 장자매님이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네. 인생에 서로가 그 아이도 저를 많이 따랐고 그렇지만 한 번에 좋아진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모른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컴플렉스가 있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 나누고 그거는 그 아이가 뛰어넘어야 하는 숙제지만 그래도 그것을 얘기해주면서 받아들이긴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 훌륭한 경험이시네. 아이 좋습니다. 저도 본받고 싶네. 우리 전은희 자매님 졸더라도 교회에 참석하는 자녀에게 감사해요. 예, 자녀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마음의 원품으로 오시고 아이 존다고 꾸짖진 마시되 그게 사랑이죠. 하지만 자녀에게 뭘 기대하는지는 분명히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는 게 졸더라도 교회 와서 고마워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아이는 계속 졸 거예요. 예, 기대치 낮추는 게 됩니다. 사랑과 기대치 혼돈하시면 안 돼요. 네. 자, 저도 한마디. 예, 조사님. 네, 네. 말씀하세요. 잠깐 조금만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 비판하지 말. 아, 저희가 북한하는 그 비판을 받을 것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에게 그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지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여기 헤어링과도 여기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쉽게 예를 들어서 아이가 화가 나서 옆에 친구를 때렸어요. 근데 사실 그 화가 나서 때렸다라는 그 행동은 꾸짖어야 하는 게 맞지만 비판을 그렇죠. 하고 정확하게 고정을 시켜줘야 되겠지만 그 왜 때렸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아빠한테 너무 사랑을 받고 싶었고 뭐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근데 얘가 다 뺏어가는 것 같아서 때렸어요. 근데 그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어린이든 저도 어린이였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은 헤아려주지만 그 사람 자체는 그 감정은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감정에 대해서 만약에 꾸짖어버려. 너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어? 이렇게 꾸짖어버리면 애가 정말 삐뚤어질 것 같아. 근데 그 마음, 그 사람 자체, 그 아이가 느꼈던 그 감정에 대해서는 아, 그거는 그럴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때려버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비판에 확실하게 그 행동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해줘야 되고 그 마음은 헤아려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 아이 아빠가 나는 네 편이야 라는 걸 느끼게 하면서도 행동을 꾸짖는 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꾸짖는 거를 너무 서두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가 왜 그랬는지를 계속 대화를 통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아이 자신도 모를 거예요. 자기가 관심 받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와 대화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좋은 얘기였어요. 비판하지 말라는 하나 갖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게 됐네. 자,
뭐, 어? 시간이 없네. 시간 다 됐습니다. 자, 요거는 꼭 다뤄야 되겠죠? 자, 여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죠?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일이다. 속은 일이고 양의 탈을 쓴 늑대네요. 말 그대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얻을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뭔지 알 수 있다. 여기 열매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행동입니다. 행동. 여기 행동에는 뭐 겉으로 아니, 행동 행위? 네,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고 속의 생각이나 아니면 그 의도, 태도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겠죠. 왜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했지만은 그 행동을 하는 걸 보면 그 결과를 보면은 이것이 근원이 뭔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악마에게서 온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무엇 하나라도 악한 게 없어요. 네. 사람이 악한 실수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에게 온 것은 악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악마에게서 온 것은 이 사람의 그 육신의 천성에 딱 맞기 때문에 굉장히 잘 궁합이 맞아요. 그래서 그 행동이 잘못된 행동은 올바른 근원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자. 자, 그래서 그 어떤 교사 또는 뭐 선지자 또는 종교가 지도자 그들의 행동을 보면은 그가 올바른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말씀하셨네요. 자, 21절, 22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이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주님이 인정 안 하세요. 주님이 인정 안 하는데도 선지자 노릇할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할 수 있나 봐요. 그럼 주님이 인정하지 않았으면 이 권능 어디서 온 걸까요? 사탄. 자, 이거 좀 걱정되네. 사탄도 이런 거 할 수 있으면은 아, 이거 어떻게 구분하지? 그러니까 이런 표적을 보고서 믿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표적을 보고 믿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자, 여기 중요하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 라고 하셨지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모르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세요. 잠깐만 교재 네, 학생 교재를 가보겠습니다. 조세 스미스 역을 인용했네요. 자, 마지막으로 봉사해 주실 분. 자, 여기 읽어봐 주실 분. 내가 너희를 예, 이동정 제님 좀 빨랐어요. 자, 읽어봐 주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는 문구는 조셉 스미스 역에서 너희가 도무지 나를 알지 못하였나니로 변경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는 문구는 조셉 스미스 역에서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노라로 변경되었다. 우리는 어떻게 자문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자문할 수 있다. 우리 마음 속에서 복음이 활기를 띠지 않는데 교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할까? 네, 고맙습니다. 흥미로워서 이 구절을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다른 교회 사람들은. 근데 잘 해석들 하더라고요. 좀 이상하게 뭐 행위, 성화 뭐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설명한 게 마음에 안 들긴 한데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는데 이제 행동을 통해서 그 성스러움을 이룬다는 얘기잖아요.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을 할 때 행위, 성화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또 말로만 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구원 받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고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조세 스미스, 이 아주 젊은 조세 스미스가 성경을 영감역 번역을 하면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가 아니고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노라로 바꾼 것이 이게 얼마나 훌륭한 건지 다시 새삼 느껴요. 이 목사님은 이 요거 아주 간단한 건데 이거 설명하려고 뭐 그리스어 꺼내고 옛날 뭐 꺼내고 하면서 한참 설명하더니 결국은 이거예요. 여기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한 거다. 아, 참 수고하셨더라고 우리 목사님. 조세 스미스는 이 문장 하나로 끝냈는데 너희가 나를 모르는구나. 이것만 보면 아 우리가 주님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잖아요. 그죠? 자 이게 뭐라고요?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요? 나 아는데 그게 아니고 뭐에 관련된 거래요?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분과 나와의 관계예요. 관계. 네. 거짓 선지자들이 나가서 막 설교하고 병자도 막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했는데 막상 그와 주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게 주님의 것으로 인정받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이 주님의 처소로 들어갈 수 있을 리도 없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잘 알게 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더 잘 알게 될까요?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가질 수 있을까요? 좋은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작은 것이라도 행했을 때 조금씩 조금씩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지 않을까 그런 보통 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내 말, 말도 안 듣는 아들내미가, 뭐, 때만 되면 뭐 사달라고 그러면 안 사주고 싶죠. 말을 들어야지, 일단. 말을.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전은희 자매님, 성전을 가요. 중요합니다. 성전. 지금 후기에 성전은 실제로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전 내일 성전 갑니다. 자, 또! 좋은 지은. 지식과 신앙의 열쇠는 희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희생을 통해서 저희가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희생. 아, 크게 나오셨네. 아니, 기억력 좋으셔. 지난 학기에 다룬 건데 기억하시네. 자, 어떤 희생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저는 희생은 별로 한 게 없고요. 희생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거의 없고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저 사람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복을 빌어준다. 좋습니다. 네, 행복. 아, 저 사람이 정말 복음 안에서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그렇죠. 예, 복음 안에서 네. 행복한 게 그게 가장 큰 행복이죠. 또 좋은 제안이 있으세요? 전성민 회장님. 예. 희생 얘기하셨잖아요. 어떤 희생도 예. 그 교회나 사회적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내놓고 희생했을 때 그게 처음에는 희생으로 보일지 모르나 나중에는 그 결실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후일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위해서 저희들 꼭 필요한 게 희생 같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어린 딸들한테 교회 가면은 이제 연사가 말 재미도 없고 주일학교 시간도 재미없고 막 그런 불평을 해요. 그러면 제 거기서 귀 기울여주고 그 교사나 연사를 돕는 것도 큰 봉사다라는 걸 이해시키고 싶은데 이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 그래도 재미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최은장 자매님 모든 계명에 순종하고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따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매일매일 회개하고 계시를 받기 힘쓰는 것, 또 헌납의 법에 순종하는 것.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분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회원 선교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선교 사업, 그죠?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이겠죠? 기뻐하실 겁니다.
근데 제 기본적인 것들이 왜 안 나오지? 항상 정답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질문에 항상 정답 되는 거. 네. 열심히 기도하고, 예, 네, 그렇죠. 기도하고, 경전 읽고요. 교회 참석하시고요. 봉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 돼요. 네. 실제로, 아까 다른 교회 목사님의 글을 읽었던 걸 말씀드렸는데, 왜 일반 기독교에서는 행동을 통해서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부정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옛날 유대인들이 그 율법주의적인 태도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기 싫은 이 봉사라도 가서 하면은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아, 내가 교회 가야 되는 거 알잖아요. 네. 근데 안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간증하기를 그래도 오니까 내가 행복한 것을 느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네. 억지로라도 하면은 그래서 아까 제가 네, 하면은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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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낫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근데 이왕 할 거면은 네, 남에게 칭찬받기보다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한 목적을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네. 그렇죠. 좋습니다. 오늘 열심히 예. 네. 참여해주셔서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